여름이 다 같다고는 하지만 2부 시작하기 앞서 여기는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한데 못 틉니다. 몇 번 틀어봤는데 우웅 하고 소음이 잡히더라고. 그래서 정장 입고 하다가 저 도인이 짧은 티 입고 하네. 맞습니다. 더워서 그래요. 선풍기 틀어도 되는데 휴식 때 잠깐 틀겠습니다. 1분 정도. 그래서 홍익 마스터들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역사로 보면 15세기엔 충청도 일대 홍길동이 있었고 여러분 한 번은 율도국의 창시자, 율도국의 주인인 홍길동이 있었고 16세기에는 황해도 일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도적대 그 두목으로 나오는데 임꺽정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17세기엔 구월산 일대 목단설의 무리인 그러니까 두 어적이 있는데 구월산의 목단설, 지리산의 추설단 요렇게 두 어적이 가장 많이 알려진 어적단들입니다. 그래서 17세기에는 세기별로 100년이니까 다 따로 있었어요. 구월산 일대엔 목단설 무리인 장길산이가 있었어요. 그 장길산은 전설적인 도둑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현하는데 19세기에 18세기를 건너뜁니다. 19세기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지리산 일대에서는 추설단이라는 이런 어적의 무리들이 또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곳에서 민초들의 자유를 위해 어기로서 민초들의 고통을 끌어내기 위해 또 풀어주기 위해 호련히 일어선 어기로서 어로움으로 일어선 그런 정말로 위대한 역사의 무리들이었다고. 즉 협객의 무리들로서 그들은 하나같이 민초들의 고통을 우선시했으며 민초들의 자유와 그 억압된 엄청난 그 고통을 풀어주는 것을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첫 번째 과제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민초들의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 호련히 일어선 어적들이 있으니 즉 협객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이름하여 지리산의 추설단이라고 이름했습니다. 따라서 추설단의 첫 번째 행동 어지가 있는데 아니요 정정할게요. 추설단의 마치 그 조직이나 군대처럼 그 다음에 조직제처럼 행동 강령이 있었어요. 두 가지 텍스트로 행동 강령이라고 하면 약간 어순 자체가 어휘가 딱딱하게 들려요. 그들이 선택한 텍스트라고 할게요. 요즘 명제로. 근데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바로 수평적 자유였어요. 그 수평적 자유는 평등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렬이비에 나는 대동세계라는 대동계라는 하나의 구심점이 있었어요. 이걸 이재명 그 후보께서 대동사회, 대동세계라고 끄집어내셨어요. 그분은 화천대유회사고 주역의 이런 단어들이나 병법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하나가 수평적 자유였으면 하나의 또 행동 강력은 두 축이었다. 정직한 자유였어요. 그러니까 수평적 자유가 뭐냐면 첫 번째 게 신분의 높낮이가 없고 사람의 능력이 순수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즉 보장되는 그런 평등하고 화평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거기는 추설단에는 양반의 무리들도 있었고 중인들도 있었고 말 그대로 하부조직인 민초들도 백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수평적 자유라면 정직한 자유가 뭐냐면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와 나로 갇히지 말고 너와 나의 이분법적 구분이 소멸되고 사라진다면 생사도 이려하고 그러니까 논쟁을 할 이념조차도 없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한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일종의 다물 같은 둘의 정신 같은 이런 공동체의 준하는 그런 협치정신을 말했을 거예요. 정직한 자유. 그러니까 나와 너의 구분이 없다면 이것과 저것의 구분이 없는 하나의 어울림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정치 근현대사의 정치 역사에 꼭 필요한 협치 정신이라는 것. 즉 논쟁할, 부딪힐, 그리고 싸우고 다툴, 그리고 파괴할 이런 일체의 전쟁의 뿌리가 파괴에 닿아 있으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지만 우리는 그걸 TV에서 보도로 보지만 사실은 헌법 파괴 위에 있는 인권과 생명을 유린하고 말살하는 가장 강력한 파괴적인 힘이 전쟁입니다. 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학 위에 있는 파괴적인 그 파워풀한 힘, 그게 전쟁입니다. 인격을 말살하고 인성을 송두리째 고갈시켜버리고 헌법에 나와 있는 생명의 의지와 자유의지마저 갈갈이 찢어버리는 것, 이게 전쟁 파괴사입니다. 그렇다면 정직한 자유의 뿌리 자체가 뭐가 돼야 되냐면 너와 내가 없다면 생사도 없는 것이고 이려한 건데 이때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려하다고 해서 또 생사가 없다고 해서 그런데 정직한 자유라는 것은 빠지는 매너리즘이 아니라 늪처럼 또 환은 없는 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치체계를 환이라고 합니다. 신기루고 잘못된 거죠. 아니에요. 이것과 저것에 경계가 없는 이건 너와 내가 둘로 나눌 수 없던 그러니까 이념적 논쟁을 하나의 공동체 카테고리 안에 넣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이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고 또 인종 간의 갈등이라든지 지역 간의 갈등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의 어울림으로 협동하고 협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과 저것의 어울림으로 통합되는 하나의 가치, 그게 바로 정직한 자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추설단은 지리산의 상징적인 어적대들의 시초가 되고 또 그 무리들의 모범이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헌법학처럼 바빌론 문명이 왜 위대합니까? 수메르 문명이. 그때는 쇠기 문자, 인류의 최초의 문자, 쇠기 문자도 등장을 하고 함부라비 법전이라든지 이렇게 완전하게 시스템화해놓은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적대들이 행동 강령의 큰 두 카테고리의 축으로 하나는 수평적 자유를 두었고 신분을 다파하고 사람의 능력을 순수하게 배가시켜 줄 수 있는 그때 당시에는 반상의 제도가 있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큰 그런 제도였겠죠. 잡혀가면 죽음을 면치 못하니까. 그런데 한 축이 수평적 자유라면 하나는 정직한 자유가 함께 행동 강령으로 함께 행동 의지로 첫 이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런 시스템이 플랫폼으로 정리가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범적으로. 그런 화평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지리산 성자들이 바로 추설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은 언제나 너무나 큰 커다란 희생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커다란 희생을 감내한 끝에 다가오는 세상이야말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자유와 생명과 인권과 그리고 조화로움이 보장되는 세상일 거라고 도인의 한 사람인 저로서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작금의 세상은 문화, 사회, 의료, 교육, 복지 이런 걸 한 방에 일시에 쓸어버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의 등장이 모든 추설단들의 들어섬 그리고 드러남 그리고 현 역사 속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이런 열망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미문의 코로나 앞에 전 지구적인 그런 어려움에 입각한 생명구휼 사상운동 이것이 제가 만든 노교의 메디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식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이에 다가온 코앞에 코로나의 등장 그건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의 중간의 균 총은 전쟁의 역사와 함께하는 파괴적인 강력하고도 그 파워풀한
경제와 국력을 끌고 갈 수 있는 국방을 말하는 거고, 총은 힘이니까, 균은 바이러스를 말하고, 쇠는 산업혁명을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혁명, 농경사에서 또 농경혁명, 그 다음에 산업혁명, 지식혁명, 디지털혁명, 지금은 정신혁명을 할 때라는 제5의 물결, 문명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유튜브 찍다 코로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조금 수술을 좀 많이 해갖고 전신마취를 지금도 여기에 간을 좀 또 간암도 걸려보고 간경화도 앓은 적이 여기에 메기가 딱 걸려서 한의학 용어로 이렇게 자주 하는데 그 객담이 아직까지도 배출 중인데 딱 걸려서 약간의 비염처럼 조금 답답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숨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맹구처럼 비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아마 코믹하게는 안 비칠 거예요. 그래서 그 숨소리가 사이사이 나도 좀 예쁘게 봐주세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더운데. 그 전 지구적인 이런 코로나의 비통한 현실 앞에 거기에 맞서는 즉 이슈는 이슈로 덮고 고통은 고통으로 덮고 즐거움은 즐거움으로 감사주라고 했습니다. 옛 선조들께서. 그래서 전지구적인 고통 앞이니까 전지구적인 고통을 맞서는 제가 만든 노교의 메디움만이 여러분들 앞에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전체적인 자유의지자 카테고리라는 것. 여기까지 또 2부 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또 선풍기 조금 쉬었다 또 3부 하겠습니다.